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정도에 이번 S22 시리즈 케이스와 보호필름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돔글라스의 강화유리 필름과 은근 가성비 괜찮은 투명 케이스 두 종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S22 시리즈부터는 보호필름이 부착되지 않고서 나옵니다. 그렇기도 하고 특히 S22 울트라 같은 경우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필름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강화유리 하면은 돔글라스 제품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S22 울트라에서도 돔글라스 쪽에서 엣지 부분까지 보호하는 강화유리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강화유리 필름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이 안 되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번 돔글라스 제품 같은 경우 지문 인식도 문제없이 가능하고 부착하는 과정이 조금 걸리기는 해도 저같이 똥손이어도 은근 부착하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부착했을 때 이게 접착제 액체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포가 올라와 있어서 그냥 냅두려다가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다시 부착하려 했는데 지문을 재등록하니까 인식도 문제없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부착 실패하셨으면 구성품 내에 유리 필름이 두 개가 동봉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실패하시면 별도로 또다시 구매 안 하시고 한 번 더 그냥 부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돔글라스 유리 필름 부착하는 영상 링크도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 부착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 꼭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서 부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돔글라스 측에서 후면 카메라 부분을 보호하는 카메라 렌즈 필름이라던가 투명 케이스도 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저렴한 제품들에서는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이 잘 안 눌러지고 하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돔글라스에서 출시한 이번 클리어 케이스도 그렇고 스코프 케이스도 그렇고 엄청 잘 눌리고 돔글라스 강화 유리를 부착했을 때도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은근 저렴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프 케이스로 테두리 부분이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는 케이스고, 하나는 그냥 완전한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울트라 같은 경우 기존의 S22 시리즈가 출시 되기 전서부터 유출이 됐던 레이아웃대로 피자 형태로 컷아웃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후면 카메라 렌즈 보호하는 필름도 소개해드리자면, 해당 보호필름은 렌즈 자체를 모두 커버해주는 게 아니고 렌즈 테두리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에 직접적으로 스크래치나 손상갈 만한 사물들이 닿게 되면 렌즈가 파손될 가능성은 더 크지만, 렌즈까지 풀커버로 보호해주는 필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단 어떠한 형식의 렌즈 보호필름을 선호하시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오늘은 울트라 모델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해드렸는데, 참고로 S22, S22 플러스도 스코프 케이스를 제외하고 클리어 케이스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텐데 혹시라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